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가 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해가며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열린 새로운 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종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인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미혹을 받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의 명예와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상대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의 역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며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세상의 기준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면 사명자에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연이 되시고 나는 조연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세상의 난이는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기에 하나님의 일에 관해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됩니다.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당당한 걸음으로 보람찬 인생을 살 것이지만 진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넘쳐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심으로 이끄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끝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았던 세례 요한을 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사명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